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6살 여자아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본 고베시 나가타구 텐진마치의 한 도시의 풀숲에서 비닐봉투에서 아이의 절단된 시체가 발견됩니다. 효고양경 나가타 경찰서 수사본부는요, 당시 24일에 발견된 그 토막 사체가 사실은 실종되었었던 나구라 시립초등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쿠타 미레이 양, 당시 나이 6살의 유아의 사체였어요. 2014년 9월 11일 오후 2시 45분 학교에서 학교하고 나서 이 미레이 양은 할머니 댁에 가방을 두고 친구 집을 향했습니다. 미레이는 학교 끝나면 친구랑 놀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집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가방을 버려두고 예쁜 양산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샌들과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당시 방범 카메라에 찍혔던 영상에서는요, 이 미레이 짱이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당시 CCTV에 찍혀있던 미레이 양의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당시의 미레이 짱이 양산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CCTV에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당일 오후 3시 15분 할머니 집에서 대략 4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편의점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 친구의 건물 집 아파트 관리인 아저씨랑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같이 못 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친구 집을 나왔죠. 오후 4시 30분 집 근처에 유치원에서 미래의 양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파출소 앞에 계단에서 목격됐어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 파출소에서 45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이마루 산이라는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 언덕길 120m 정도 밑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그랜드 옆에서 동급생이 목격을 해요. 이 미래이짱 친구가 미래이짱을 봤다고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레이 양이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친척 집에 전화를 하고 친구 집에 전화를 해요. 혹시 미레이 짱 갔니? 미레이 짱이 오늘 놀기로 하지 않았니? 그리고 혹시 우리 미레이 거기 갔나요? 라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저녁 7시 5분 저녁 해가 지고 밤늦도록 자신의 6살 난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양산을 쓰고 약간 좀 걷기 힘들었던 샌들, 그리고 귀여운 가방. 왜 미래이짱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보지도 않는, 미래이짱이 잘 가지 않는 좀 먼 곳들을 둘러둘러 걸어 다녔던 것일까요?
여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 미래 이장이 친구랑 논다 그래가지고 아껴놨던 예쁜 샌들이랑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이랑 거기다가 예쁜 양상까지 들고 갔는데 친구가 못 논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되게 최고로 멋을 부린 건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긴 좀 아쉬우니까 이것도 그냥 자기가 예쁜 모습으로 조금 걷고 싶고 다른 사람 보면은 이렇게 나 이렇게 예쁜 거 했어 라고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좀 여기저기를 다닌 게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왔었어. 사체유기 혐의로 발견된 그 현장 근처에서 사는 어떤 한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의 이름은요, 키미노 야스히로, 당시 나이 47살의 백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자, 하교 후에 여아가 실종된 것은 9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조그만 아이의 토막난 사체가 발견된 건 실종 13일째였던 23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대략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주택 사이에 좁은 돌계단이 있었는데 그 돌계단을 오르면 풀숲이 나와요. 근데 그 풀숲에서 이 아이의 사체 절단된 사체 그 비닐봉다리가 발견된 거예요. 이 숲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시신은요, 머리와 두 손을 포함한 몸체 그리고 양발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시에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옷가지와 그리고 미래이장이 아끼던 샌들 이런 것들이 비닐봉다리 6개로 분리되어서 5m, 10m 범위에서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자, 안에는요, 이 여아의 머리, 그리고 양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아이가 입었던 옷이나 샌들 뭐 이런 건 다 있었어. 그런데 그녀의 그, 이 소녀의 가방이 없어진 거야. 가방은 없었어. 그리고 이 비닐봉투는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 분리수거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 그런 봉투, 그냥 비닐봉투가 몇 겹이 쌓여가지고 단단히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인근 네 곳에서도 나머지 이 소녀라고 하기도 너무 어린 이 유아의 나머지 토막 사체가 발견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3일, 뭐 24일, 26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네 곳에서 발견이 됐어. 9월 24일 날 한 개가 그 봉투가 비닐봉다리가 발견됐고 26일 날은 세 가지의 비닐봉다리가 발견됩니다. 자, 9월 24일 날 발견된 시신 오후 3시쯤 발견됐었는데 비닐봉다리에 담겨 있는 토막 사체 말고도 어떤 게 발견됐냐면 세로 35cm, 가로 38cm의 비닐봉지에 담겨 있지도 않은 소녀의 토막 사체가 발견돼요. 그냥 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아이의 사체를. 그리고 9월 26일 아침 11시경에 또 다른 비닐봉다리와 세로 16cm, 가로 8cm 정도의 봉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녀의 토막 사체가 풀숲에서 방치된 채 또 발견됩니다. 자, 효고현경이 사체 발견 현장으로부터 대략 30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어떤 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어. 바로 이 집인데요. 여기 숲이랑 바로 너무 가까운 거야. 여기 숲이 보이고 파란색으로 띠로 둘려있는 그 집이 바로 이 용의자의 집이었어요. 자, 이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24일이었습니다. 3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 제가 그 동네를 약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이
너무 끔찍하고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미레이 양의 자택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만 위로 올라가잖아? 제가 지금 자막을 넣어서 갖고 왔는데 이 리포터가 저기 기자가 이렇게 딱 손짓하는 데가 저기 풀숲 나무 있는 데 보여. 저희가 사체 발견 장소예요. 여기가 이 풀숲에가. 그리고 나서 바로 요 파란색 지붕, 저 비닐봉대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용의자의 자택이었어. 그러니까 미래이짱 집에서도 얼마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시체를 버려놓고 바로 그 집 앞에서 산 거야.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이 남자의 집인 거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 미래이 양과 이 용의자의 집은요, 대략 150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어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자, 이 편의점 등에서 두 개의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이 미래이 짱을 처음에는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용의자가 이 미래이 짱 뒤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게 찍힌 거야. 그래서 이 용의자가 이 남자 수상하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자, 16일에는요 수사원이 이 용의자의 자택을 들어가서 이 여자아이가 이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이 남자가 진짜 이 소녀를 집에서 토막냈으면 뭔가 증거가 나오겠지라면서 가택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방문 시에는요 여자아이에 관련된 이 유아에 관련된 어떤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었어. 그리고 그 용의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 몰라, 나 그냥 술 마시고 있었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을 샅샅이 뒤진 결과 뭐가 나왔냐면 바로 미래이짱이 아꼈던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풀숲에서 발견된 이 미래이짱이 신었던 샌들이에요. 이 남자 집에서 이 가방이 발견된 거야. 자, 현경이 체포 발표회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체포하게 됐나요? 뭐가 증거가 나왔죠? 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 비닐봉다리에 들어있었던 시체와 함께 들어있었던 담배꽁초, 이 유아아이의 시체를 버렸을 때 토막내서 그 토막난 시체를 버릴 때 그 비닐봉지 안에다가 자기가 피우고 있었던 담배꽁초를 집어넣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용의자의 DNA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이 용의자애가 뭐 다녔던 진찰권이라든지 병원 진찰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공공장소에서 뭐 사용했던 그 요금의 영수증 같은 것도 그 비닐봉지에 함께 넣었었대. 자, 코베시 나가타구 시립 나구라 초등학교 1학년 당시 6살이었던 이쿠타 미레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던 이 남자의 이름은요 키미노 야스히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47살이었고요. 자, 이 키미노 집 아파트의 욕조 아래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칼이 발견됩니다. 자, 효구현경 나가타 경찰 수사본부는요 이 칼이 이 소녀의 시체 절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4일 동안 이 용의자의 집을 수사를 하는데 그때 발견된 게 바로 이 배낭이었던 거야. 이 가방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남자의 집에서 되게 미량의 혈액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DNA를 조사해 봤는데 바로 미래이짱의 혈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뿐만 아니라 욕조에서 칼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 욕조에서도 이 미래이 양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맞아요. 욕조에서 미래이 짱을 토막을 낸 거야. 그런데 이게 깨끗하지도 않았어. 지운다고 지웠는데 얘가 항상 술에 쩔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혈흔은 채 닦아내지 않은 것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흔적도 약간 남아있었대. 되게 대충 닦아낸 흔적이 있었던 거지. 자, 부검을 실시한 24일 시점에서 사망 추정 시기를 사후 12주로 잡아서 이 여아는요
실명, 그러니까 납치된 뒤에 살해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막낸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사체가 들어가 있었던 그 비닐 봉다리에서도 이 키미노 용의자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키미노 용의자가 체포 당일 수사원으로부터 임의 동행이 요구됐는데 얘가 지금 그때 끌려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코베 전청 나가타현 가까이 있는 타케야부라는 데래요. 그리고 그는 되게 만취 상태였대. 경찰이 끌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완전 술에 쩔어 있었대. 자, 이 타케야부가 뭐냐면 이 남자애가 발견된 장소가 맨션 4층 5층에 해당하는 되게 급경사인 면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하기를 뭐라고 유추했냐, 아마 얘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걸릴까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데 급경사면인데를 왜 갔겠냐 라면서 일부 추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키미노 야스히로라는 용의자,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